며칠 전 전남 해남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떼라고 해봐야 어느 정도겠는가 싶으시죠? 그런데 자그만치 수십억 마리가 논을 덮쳤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을 덮치는 바람에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현장을 연결해보죠. 먼저 해남 덕호리에 사는 주민이세요. 이병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이병길 씨 안녕하세요. 예예. 예, 화평 농사를 얼마나 짓고 계십니까? 예, 한 2만 평 짓고 있습니다. 2만 평. 네. 그런데 그 논에 메뚜기 떼가 처음 나타난 게 언젠가요? 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 처음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든가요? 좀 혐오스럽고 징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사실은 수십 년 농사 지어오신 분이니까 메뚜기를 수도 없이 보셨을 텐데 그런 우리 이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징그러울 정도? 예예. 예. 그 일반 메뚜기하고는 좀 틀렸어요. 아. 손으로 잡으면 좀 안 좋은 물체가 떨어지고. 안 좋은 물체가 떨어져요? 예. 뭐 이렇게 진액 같은 게 떨어집니까? 예, 뭐 액 같은 게 떨어져요. 손에 묻어요. 아, 손에 묻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느 정도로 그 논을 덮친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까? 새까맣게 보이죠, 뭐. 새까맣게. 아니, 메뚜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초록색인데 새까매요? 새까맣고 빨갛고 그래요. 아, 그럼 보통 메뚜기 색깔하고는 다르네요. 예, 예. 새까맣고 빨간 게 그냥 논을 다 덮쳐 있습니까? 빈틈없이? 예, 예. 2만 평이나 되는데? 아, 그 전체 그쪽으로 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덮였고요. 예, 예. 또 간척지 쪽으로 그쪽으로도 엄청나게 덮였어요. 엄청나게 덮었고. 예. 아,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뭐 손으로 화이화이 좀 쫓아보셨어요? 예. 이제 일반 약재를 살포를 하고 이제 죽였는데도 계속 올라왔어요. 아, 일단은 갖고 계신 농약 좀 뿌리셨군요, 급한 대로. 예, 예. 근데도 계속 와요? 이제 지금도 이제 방제를 오늘 4일째, 내일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예, 군에서. 예. 예, 군에서. 이제 친환경 약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죽는 속도가 늦어요. 아, 그렇죠. 지금 뭐 많이 죽었는데요. 독한 농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벼에. 그래서 이제 친환경 단지가 있어가지고요. 예, 죽는 속도가 느려요. 그 지금 피해는 어느 정도 다 입으셨습니까? 피해는 지금 어떻게 산출을 못하죠. 어, 산출을 못하신다. 선생님 논만 그럴 리는 없고 지금 그 해남 지역 주변 농가들이 다 그런 거지요? 그러죠. 그럼 메뚜기 떼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겁니까? 그러죠. 옮겨다니죠. 아, 이 논 다 벼 갉아먹고 나면 다른 논으로 옮겨가고. 예, 예. 허, 참. 아니, 심정이 어떠세요? 답답하죠. 예. 황당하고. 예. 지금 농사 지은 지는 얼마나 되셨죠? 농사 지은 지는 한 30년 되었죠. 30년. 한 번도 이런 메뚜기 떼 못 보셨습니까? 그런 메뚜기 떼 못 봤죠. 한 번도 못 보시다가. 예, 예. 처음 딱 정말 그 수십억 마리를 보셨을 때 그 기분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네요. 엄청 놀랐죠. 예. 참, 저도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해남 덕호리 주민이세요. 이병길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이 메뚜기 떼 왜 나타났을까요?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죠. 곤충 분류학자세요. 순천대학교 식물의학과 홍기정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초록색 메뚜기보다 훨씬 검다고 해서 이게 혹시 중국에서 온 메뚜기 떼 아니냐 지금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놈들 정체가 정확히 뭔가요? 예, 어제 오전에 그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색깔의 그 검은 메뚜기들이 그 대량으로 발색을 하니까 예. 일반 사람들이 혹시나 그 중국에서 넘어온 메뚜기 떼와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그 염려들을 하는데요. 예. 중국에서 넘어온 메뚜기 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중국산 예. 외래종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일단.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종은 국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그 메뚜기류에 해당하는 그 풀무치라는 종입니다. 크게 보면 메뚜기 떼, 좀 더 정확히 들어가자면 풀무치 떼. 예. 예, 예. 그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살던 건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떼로 늘어났단 얘기인가요? 예. 주변 여건이 그 지역이 대단히로 그 간척된 지역이었고요. 간척지. 예. 5, 6년 전부터 그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그 우선 그 풀무치의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는
벽과 식물들이 주변에서 많이 자라고 있었고요. 벽과 식물이 뭔가요? 벽과 식물. 아, 이제 벽과 식물이라는 거는 우리 화본과 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 벼라든가 그 억새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그 쌀벼 말고도 예, 그렇죠.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환경으로 짓다 보니까 많이 이제 풀들이 살았군요. 예, 그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간척지라는 그 생태계가 그 새롭게 그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 자연적으로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천적개체군들의 활동이 아직은 그 미약한 느낌을 그 받았습니다. 아, 예. 또 하나는 그 유기합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예. 그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예. 그 풀무치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뭐 어찌 보면 청정한 자연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독한 농약 안 쓰고 예. 사람 먹기 좋게 농사 짓다 보니까 그것이 풀무치 때한테도 매력적이었던 거네 한마디로.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메뚜기들 색깔은 왜 이렇게 검다고 해요? 이 풀무치들 원래 초록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풀무치는 그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생활을 하면 예. 주변에 그 풀과 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 해남 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형으로 변해서 그 등쪽 면이 검고 배쪽 면이 적갈색을 띠게 돼서 아마 신기하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아까 집단으로 발생하는 거랑 색깔 변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그 집단 생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서로 간의 작용에 의해서 그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색깔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 밀도가 높아지면 검은색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예. 그래요. 아니 이 녀석들 나타나서 이런 큰 피해를 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현재 적절한 시기에 예. 방제가 이루어져서 상당한 밀도를 낮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방제가 빨리 이루어져서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의 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성충이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찰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풀무치가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거나 혹은 내년에도 이곳에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처음에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방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면 예, 예. 아마도 이제 날개가 있는 성충이 나타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대거 날아서 이동하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 화면 보면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현재 그 방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동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또 나타날 가능성은? 네, 다만 그 이제 지속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찰, 미리미리 관찰해서 막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순천대학교 홍기정 교수까지 만났습니다.